glance at my reflection. Though these days I tend to hurry by, how pale the rose of my complexion, how strange the knowing look that's in my eye. But when the springtime was ablaze, you took my hand, you held.7월 1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I Believe in Love였습니다. 수잔 시아니의 곡이었고요. 폴 맥앤리스의 오보에 매트 이클의 플루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No Wonder라는 곡이었는데요. 엘비스 코스텔로가 작사 작곡했고요. 스웨덴의 메조소프라노죠. 안네 소피 폰 오터가 노래했습니다. 손필준 씨, 아, 제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받는 오늘의 오프닝 말씀입니다 하셨나요? 그리고 김유진 씨, 뭐든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내가 해내야 하고 하겠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윤상순 씨, 당당함이 필요했던 오늘 나에게 칭찬하는 것으로 초록색만큼 선명하게 잘 해냈습니다 하셨네요. 1007번 쓰시는 분,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연고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에도 바르는 연고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음을 들으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듣습니다. 벌써 반은 치유된 것 같습니다. 아셨네요. 정진영 씨, 한여름 유유자적 새음을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친구와의 인연은 오고 가는 것이 없으면 점점 멀어지는데 새음이 있어 50년 친구와도 교감을 나누곤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셔서 모두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대구에서 권현주 씨께서 정하셨어요. 주로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부엌 라디오로 듣고 있는데 바쁜 저녁 시간에 한 줄기 바람 같은 휴식을 선사하곤 합니다. 막내가 중학생이 된 이후에 저녁을 함께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잘거리면서 만나 식사를 함께하곤 했는데 갈수록 그런 시간이 줄어들겠다 싶으니 괜히 서글퍼지네요. 공부하느라 늦게 자는 것도 안쓰럽고요. 하지만 다 지나가야 할 과정이니 부모로서 든든하게 응원할 수밖에 없네요. 아이들과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며 만나게 저녁 먹을 시간이 곧 다시 오겠죠. 그날을 고대하며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갈수록. 네, 어쨌든 그만큼 또 하루하루 그런 날이 오면 더 소중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하신 곡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에 나왔던 곡이죠. 썸머. 히사이시조의 곡이죠. 이 곡을 히사이시조의 피아노 발라네스크 콰르텟의 연주 그리고 마리 오이시의 마림바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 쾌엘 13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이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는 자스부르크 교향곡 1번이라고도 불리죠. 이 곡을 오늘은 마림바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도쿄 마림바 앙상블의 연주였고요. 그전에는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가운데 썸머 테마곡이죠. 이 곡을 히사이시조의 피아노 그리고 발라네스코 쿼르텟 거기에 마림바, 마리 오이시의 마림바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조영희 씨, 이 음악이 흐르면 정말 여름이 왔구나, 무더위다, 장마다 합니다. 히사이시조의 썸머 들으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강혜경 씨, 오늘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에서 따뜻한 목소리로 이름 불러주셔서 하루 종일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4273번 쓰시는 분, 클래식 FM과 함께한 지 10년이 넘었고 오늘은 저희 부부 결혼한 지 12년 기념일이네요. 세상의 모든 음악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결혼 12주년 축하드립니다. 신인주의 가정음악 그 선물 소개 멘트를 다른 진행자들의 목소리로 저는 몰랐었는데 녹음을 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녹음을 해서 이번주에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못 들었네요. 네, 내일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소영 씨께서 정해주신 곡 전해드리죠. 음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곡 못 찾겠어요. 한 번씩 들려주시는 곡인데 제목이 나디의 꼬모뚜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꼭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김소영 씨. 네, 가끔 전해드리는 곡이죠. 스페인어 노래 중에 네, 나디의 꼬모뚜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의미죠. 이 곡은 쿠바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 프란시스코 세스페데스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그가 작사 작곡하고 스페인의 혼성 3인조 그룹 프레슨토 심플리카도스와 함께 노래한 곡이 원곡입니다. 그 이후에는 세스페데스 자신이 또 솔로 버전도 노래를 했었죠. 오늘은 원곡 스페인의 프레슨토 심플리카도스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라는 팀 이름이 참 독특하죠. 그리고 프란시스코 세스페데스가 함께 노래합니다. 나디의 꼬모뚜입니다.
Pensamento solto e nada mais, liberdade enfim, rosto ao vento em paz, lamento seu, jaz em fina estampa para mim, versos que escrevi assinando a Deus. Sou cria de matuto em avatar, céu de viaduto a revirar, novos sóis, distante de um porquê, pra quê? Espere, deixe como está. Por estradas devo me encontrar. Só nessa canção vou ousar amar você, pois sei que um viajante tudo pode em cada estação, um novo déjà vu. Quero ter somente na lembrança risos e abraços vindos de você. Sim, aqui vou eu. Pensamento solto e nada mais, liberdade enfim, rosto ao vento em paz, lamento seu, jaz em fina estampa para mim, versos que escrevi assinando a Deus. Sou cria de matuto em avatar, céu de viaduto a revirar, novos sóis, distante de um porquê, pra quê? Espere, deixe como está. Por estradas devo me encontrar.
essa canção. Vou ousar amar você, pois sei que um viajante tudo pode em cada estação. Um novo déjà vu. Quero ter somente na lembrança risos e abraços vindos de você. Pois sei que um viajante tudo pode em cada estação. Um novo déjà vu. Quero ter somente na lembrança risos e abraços vindos de você. Pois sei que um viajante tudo pode em cada estação. Um novo déjà vu. Quero ter somente na lembrança risos e abraços vindos de você. Sei que um viajante tudo pode em cada estação. Um novo déjà vu. Quero ter somente na lembrança risos e abraços vindos de você. Viajante, 여행자라는 곡이었습니다. 푸디토리움의 곡이었어요. 우리 뮤지션, 작곡가이자 또 악기를 연주하고 영화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김정범, 우리 이름은 그렇죠. 푸디토리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요. 브라질의 가수 파비오 카두루의 목소리가 함께한 비아장치, 여행자였습니다. 그 전에는 나디에 꼬모뚜,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라는 곡, 스페인의 혼성 3인조 그룹, 여성 보컬과 남성 뮤지션 두 명이 함께하는 팀이죠. 프레순토 심플리카도스, 그리고 쿠바의 프란시스코 세스페데스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혹시 새음 CD 13집이 나왔을까요? 12집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놓치진 않았나 해서요. 하셨네요. 5102번 쓰시는 분. 네, 맞습니다. 지금 12집까지 발매가 됐고요. 13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내년쯤, 후년쯤, 네, 나올까요?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성희 씨께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제가 90년대 초반 미국 유학 시절에 좋아하고 많이 듣던 음악입니다. 미국 TV 드라마 30-something 테마곡이었던가, 곡명을 30-something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당시 테이프에 녹음해서 듣고는 했는데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4년에 걸쳐서 시즌4까지 TV로 방영됐던 미국의 드라마입니다. 30-something이라는 드라마인데요. 7명의 그 30대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인데 그 메인 타이틀 전해드리죠. W.G. Snuffy-Walden 그리고 스튜어트 레빈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영화 세인트 엘모의 열정, 1985년 영화 혹시 기억하실까요? 대학을 갓 졸업한 그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친구들의 이야기였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사랑의 테마를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을 데이비드 포스터가 맡았어요. 데이비드 포스터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그 전에는 미국의 TV 드라마 30-something 이라는 TV 드라마의 메인 타이틀 W.G. Snuffy Walden 그리고 스튜어트 레빈의 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과 프라하 성 사이를 오가다 보면 하루에도 서너 번 카를교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각상으로 장식된 이 다리, 몇 번을 건너도 아름답고 몇 번을 건너도 음악으로 가득한 멋진 풍경을 보여주죠. 구시가지에서 프라하 성 방향으로 카를교를 건너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의 멋진 장소가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타바강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캄파섬이죠. 계단을 내려가 오른쪽으로 가면 카프카 박물관, 왼쪽으로 가면 존 레넌 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베네치아처럼 로맨틱한 나무배가 다니는 수로도 있고 넓은 공원과 서점, 카페도 많아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기 좋은 곳이지요. 우선은 시선의 높이가 편안해져서 불타바강이 편안하게 보이는데 눈높이가 달라지면 같은 풍경도 이렇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캄파섬에는 20세기 체코 미술가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캄파 박물관이 있습니다. 요즘 불타바 강변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설치 미술 작품, 아기들과 노란 펭귄이 있는 곳이죠. 이 박물관은 원래 불타바 강변에 방치된 채 있던 14세기 주택 겸 물레방앗간이었는데 메다라는 체코 출신 여성 경제학자가 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허물어진 채 방치된 집이 박물관으로 만들어진 과정도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박물관 내부에 전시된 20세기 체코 화가들의 작품도 멋지지만 그보다 더 눈길을 끄는 건 요즘 체코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예술가라는 데이비드 체르니의 아기들이라는 조각 작품이 설치된 정원입니다. 커다란 두상을 한 아기들이 박물관 마당을 기어가는 포즈로 놓여있는 조각상인데 그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마치 목마를 타듯 놀고 있는 풍경이 더 아름답네요. 박물관 뒤편 불타바 강변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조각 작품이 있는데요. 프라하의 노란 펭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작품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34마리의 노란 펭귄이 줄지어 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버리는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는 야생동물과 지구 환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환경예술단체가 설치했다고 하는데 노란색이 정말 강렬한 옐로 카드처럼 보입니다. 카프카도 있고 자유의 외침이 담긴 존 레넌 벽도 있고 요즘 프라하의 이곳저곳을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데이비드 체르니도 있고 환경을 걱정하는 노란 펭귄도 있는 캄파섬. 프라하에는 이렇게 느긋하고 매력있는 섬도 있다는 걸 기억해 봅니다. 캄파섬은 카를교 아래 말라스트라나 지역에 있는데요. 캄파광장, 캄파공원, 여러 박물관과 서점과 카페, 여러 나라의 대사관, 그 중에서도 프랑스 대사관 건너편 벽에 있는 존 레넌 벽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프라하 일정이 빡빡하다면 캄파섬까지 다녀올 여유는 없겠지만 만약 프라하에서 며칠을 보낼 예정이라면 어느 하루는 캄파섬에서 느긋한 하루를 보내셔도 좋겠죠. 불타바 강변의 노란 펭귄은 강 건너 오래된 건물들과 어우러져서 카메라에 정말 인상적으로 담깁니다. 강변에 의자를 내어놓은 카페에 앉아 책 읽으며 보내는 프라하의 어느 하루도 아마 다른 어떤 여행보다 깊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여행자의 노트. 오늘은 프라하 카를교 아래에 있는 캄파섬의 캄파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영화 프라하의 봄 OST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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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미녀였습니다. 오 또는 아 하는 그런 감탄사예요. 야르밀라 슬라코바라는 체코의 미녀 가수의 노래였고요. 보이체크 이오첵의 침발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여행자의 노트, 매일 기다려지는 코너입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풍경을 눈앞에 펼쳐주시네요. 오늘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프라하를 여행하고 갑니다 하셨네요. 7057번 쓰시는 분, 3390번 쓰시는 분, 카펠교 지나가는데 비틀스 노래하던 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카를교겠죠? 비 내리고 있었는데 다시 가고 싶어지는 저녁, 추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김은희 씨, 캄파 박물관 외부 정말 외부 정원 정말 예뻐요. 조각품들도 많고 그중 청동상 아이들의 그 아기 엉덩이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땐 무료였는데 프라하 가시면 꼭 들러보세요 라고 김은희 씨께서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작품 번호 31의 2 템페스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입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Con te che sento questo cielo che piano se ne va. Come aquile si va, leggere noi in questo vento. Se guardo fuori come una tempesta, prende te, che prende me, se ascolto dentro è meglio che io non ascolti, è ancora troppo forte questo vento. Se queste montagne che offuscano i miei pensieri, e se ne andrà questa città, ma arriveremo ancora oltre questa tempesta che va, guardando fuori c'è già più calma, e aspetta te, e aspetta me, se ascolto dentro è meglio che io non mi ascolti, e ancora
두 테너 가수 아르헨티나의 마르셀로 알바레스, 이탈리아의 살바토레 레치트라가 함께 듀엣 앨범을 발표했었죠. 그 가운데 올트렐라 템페스타, 폭풍을 넘어였습니다. 시티 오브 프라필의 연주, 그리고 더 쿤 콰이어의 코러스도 함께 했고요. 그 전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디단조, 작품 번호 31의 이 템페스트 가운데 사막장 알레그레토,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우리 뮤지션인데요.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콘, K-O-N 그의 길거리 축제라는 곡이었습니다. La Fiesta de la Calle라는 스페인어 부제가 붙어 있어요. Nuevo Gypsy 2 앨범에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란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이스라엘로 이주한 가수입니다. 이스라엘 가수예요. 리타가 노래하는 깊고 푸른 저녁, 에레프카 홀 아모크라는 곡 들어보시죠. 바람 리 보다 를 해라 나무 잔.
misgi jorde bainu ko lusate jola lula ulubango mankanyo ni manja ko lusate mandin ko lunziri vo lusate walsate아프리카 음악이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남부의 지역 이름이에요. 카자망스를 의미하는 제목 가잘레였습니다. 세네갈의 형제 그룹인데요. 뚜레꾼다의 연주한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가수 리타가 노래한 에레프카 홀 아모크, 깊고 푸른 저녁이라는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을 폴 윈터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오스카르 카스트로 네베스의 기타와 유진 프리젠의 첼로, 낸시 럼벨의 오보에와 잉글리시 혼 연주도 함께합니다. 트랙 제목은 조이입니다.
벨라스라는 곡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이반 린스가 원래 불렀던 노래인데요. 촛불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을 퀸시 존스가 편곡했고요. 그리고 투츠 틸레망의 하모니카와 기타 그리고 휘파람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는 폴 윈터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로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을 연주한 조이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깐소네인데요. 이탈리아인들이 참 좋아하는 곡이더라고요. 예전에 프로치다라는 나폴리에서 배를 타고 잠깐 들어가면 있는 작은 섬에 그 작은 호텔에 머물 때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TV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 가족이 운영하던 호텔이어서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모두 다 이 곡을 따라서 부르더라고요. 네, 이 밀리오리안니 달라 노스트라비타, 우리 인생 최고의 시절, 레나토 제로가 노래합니다. Mentre fuori dalla finestra si alza in volo soltanto la polvere, c'è aria di tempesta. Sarà che noi due siamo di un altro lontanissimo pianeta, ma il mondo da qui sembra soltanto una botola segreta. Tutti vogliono tutto per Noi non faremo come l'altra gente, questi sono e resteranno per sempre. I migliori anni della nostra vita, i migliori anni della nostra vita. Stringimi forte che nessuna notte è infinita. I migliori anni della nostra vita. Stringimi forte che nessuna notte è infinita. I migliori anni della Che è stupendo restare al buio abbracciati e muti, come pugili dopo un incontro, come gli ultimi sopravvissuti. Forse un giorno scopriremo che non ci siamo mai perduti e che tutta quella tristezza in realtà non è mai esistita. I migliori anni della nostra vita, i migliori anni della nostra vita. Stringimi forte che nessuna notte è infinita. I migliori anni della nostra vita.
lorsque j'entends sous prélude de Bach par Glenwood, ma raison s'envole vers le port du Havre et les baraques et le cargo lourd que l'on rafistole. Citerne de gasoil. Et toi qui courais dans mes flaques. Et moi et ma tête à claque. Moi qui te croyais ma chose, ma bestiole. Je n'étais qu'un bout de colle. Lorsque j'entends sous prélude de Bach par Glenwood, ma raison s'envole et toutes ces amours qui se détraquent et les chagrins lourds. Et toi, les pieds dans le flac. Et moi, et ma tête à claque. J'ai pris les remorqueurs pour des gondoles. Et moi, moi je traîne. Dans cette décharge de rêve en Pâques, qu'on bazarde au prix du pétrole pour des cols blancs et des corbeaux.유명한 프렐루드 드 바흐, 바흐의 전주곡 위에라는 샹송이었습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 1번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846 위에, 그 위에 멜로디를 얹었죠. 그러니까 구노의 아베마리아와 같은 경우인데요. 이 곡을 벨기에 출신의 샹송 가수 모란드의 연주로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원곡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깐소네였는데요. 이밀리오 리아니 델라 노스트라비타, 우리 인생 최고의 시절, 레나토 제로의 묵직한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5165번 쓰시는 분, 오지 않을 것만 같던 졸업이
드디어 왔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고 졸업 논문 쓰느라 2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변도 둘러보고 제 삶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살아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직장도 대학원도 같이 다닌 제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에게 평생 간직할 진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옆에 있어줘서 정말 많이 고맙고 애정한다 하셨네요. 네, 졸업 축하드립니다.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춤곡 10번 2단조 작품 번호 72의 2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보신 분들은 빌리가 어떻게 런던 왕립 발레 학교에 가게 됐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빌리는 발레에 흥미를 느끼고 재능을 발휘하고 때론 편견에 절망하고 어려운 여건에 기회를 놓치기도 했죠. 하지만 선생님의 격려와 친구의 응원, 가족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런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빌리가 런던으로 오디션 보러 갈 차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기억하세요? 그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겪었던 일은 영화의 후반부에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죠. 1984년에서 85년, 영국을 휘감고 있던 파업이라는 현실. 그때 탄광촌은 희망을 꿈꾸기는커녕 생존도 힘든 때였습니다. 하지만 발레의 문외한인 아버지의 눈에도 빌리의 춤은 대단했죠. 빌리가 오디션이라도 보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파업 중인 동료들을 외면하고 작업장으로 가는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는 이번에는 큰아들과 동료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다시 버스에서 내렸죠. 동료들은 빌리의 아버지가 왜 버스를 탔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일 밥 한 끼도 막막한 상황이면서 마지막 비상금을 모아 빌리의 아버지에게 주었죠. 거기에 빌리의 어머니가 남긴 반지와 목걸이까지 팔아서 마침내 런던으로 갈 차비가 마련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눈물겹고 무거운 차비가 또 있을까요? 처음엔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 빌리의 성장기에 집중하며 봤던 영화였지만 다시 보니 빌리를 위해 차비를 마련하던 과정이 또 너무나 눈물겨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차비의 무게를 모르지 않는 빌리는 또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 싶네요. 이 모든 걸 이기고 날아오른 빌리도 대견하지만 그렇게 촉박한 상황에서 아들을 데리고 런던으로 갔던 아버지와 형의 모습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7월의 첫날, 어쩌면 우리도 하반기를 살아갈 차비를 마련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빌리처럼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멀리 갈 일은 없어도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힘들면 쉬어가고 지치면 나를 향해 한번 웃어주고 다정한 사람들 손잡고 자주 치열하게 나를 단련하면서 2024년의 하반기를 잘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의 쉼표 하나. 오늘은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차비, 눈물겨운 차비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빌리가 날아오르던 장면에 흐르던 곡이죠.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정경이었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를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신 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안종호,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이면서 지휘자인 김선욱입니다. 경기 필하모닉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악보를 보며 피아노를 연습했던, 머릿속에서 수없이 지휘해본 곡을 드디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가슴 벅찬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함께 도전해 나갈 수많은 작품들 역시 제 앞에 펼쳐진 끝없는 우주입니다. KBS 클래식 FM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불멸의 클래식 음악들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단 하나뿐인 클래식 음악 채널 KBS 클래식 FM이 늘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 KBS 클래식 FM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윅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품번호 37을 희대악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크리스찬 베주덴 호세 포르테 피아노, 파블로 에라스 카사도가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 준비하고 있고요. 전반부에는 알렉산더 보로진의 현악 4중주 2번 D장조, 라이프치 현악 4중주단의 연주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명은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프란츠 단치의 교향곡 D장조,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델라 스피체라 이탈리아나의 연주입니다.